복나무랑 엄청 많지? 또 봐봐 저기. 노래도 하자. 노래? 아, 노래 너무 무겁다. 앉아봐. 가방. 가방? 가방? 여기. 아, 또 뭐 가방이 뭐 있구나. 어, 벗어. 힘들었잖아. 그치. 힘들었잖아. 라는. 그치. 저 어휘력은 도대체가 천사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 아빠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 어머, 헤드스? 낭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주 아빠가 듣고 싶은 노래는 건우야, 뭘까요? 들리지? 건우야, 들리지? 아, 기억의 습작. 이렇게 학교 옥상 이런 데 들으면 노래 한번 들어줘야 돼. 이게 캠퍼스 낭만이야.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야. 기억의 습작이야, 기억의 습작. 너도 이거 한 36년도에 알게 될 거야. 진짜 미래의 36학번이죠, 36학번. 선배님들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학번이세요? 18이요? 아, 18. 저는 고무학번인데. 저는 고무학번인데. 조상님이 오셨어요, 조상님. 저도 순서에 나와가지고 제가 놀러 왔어요. 아니 뭐 지금 시험 보는 학생 빼곤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빠 인기 봤지? 어? 아빠 인기 봤지? 아, 저렇게 애교로 부리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어요. 가자. 아, 신났어. 나는 아빠 여기 14년 만에 왔는데 많이 바뀌었다. 그럼요, 14년이면 뭐 강산이 바뀌고도 뭐 또 한 번 바뀔 준비를 할 시기죠. 레모네이드? 나나? 레모네이드 한 잔. 아, 또 캠퍼스에서 또 이렇게 커피숍에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아. 아빠 수업할 때 어디가? 아빠 수업할 때? 아빠 수업할 때는 이 건물이 없었어. 여기 처음 와봐. 아유, 화성님. 아빠는 저기 거기서 축구하고 삼촌들하고 같이 자고 밥 먹고 축구하고 매일 그랬어. 아빠 공부는 안 했어? 아빠 공부는 안 했어? 조금 했어, 조금. 진짜야? 진짜야. 딱 걸렸어, 딱 걸렸어. 그때 아빠도 애기였었잖아. 그때는 아빠 애기였지. 애기였지. 아주 풋풋한 애기였지. 아이고. 풋풋한 신입생이었지. 앉아, 앉아. 팬미팅! 아니 뭐 이 정도면 팬미팅 현장 아닌가요? 아이고. 다 얘기할까? 안녕하세요. 아니 저 인자한 표정 너무 멋? 아, 그렇죠. 이 외모 관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미모 체크 해야죠. 아빠가 더 아빠할 때가 더 많은데. 아래도. 건우야, 너 뭐해? 돌아서서 꽃단장하고 있어. 눈꽃 떼고 봐. 저도 거울 보면서 꽃단장하고 있어. 건우야. 아빠가 아직 왔는데. 좀 됐습니까? 그거. 건우야 다 봤어? 거울? 이부터부터부터. 건우 다 봤어? 건우 다 봤어? 나 큰다. 아, 역시. 갑자기 이제 자신감 폭발.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쩜 저렇게 소리를 계속 질러?
나은아 몰라 나은이 인기 진짜 아주 그냥 브리핑을 하네요 지금 아빠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오늘 전화 소식이 많아요. 오늘은 즐기는 것 같아.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저 때 이 건물도 없었거든요. 그 정도 아니, 어떡한 거야! 그 정도는 아닌데, 그치? 저보러 오신 거 맞죠? 네! 아이고, 아니 오늘 약간 의상도 캠퍼스 룩이라고 입고 가셨네. 맞지? 맞지? 나나, 맞지? 아빠 이 정도야. 아이고.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범이야 봤지? 범우는 즐기는 것 같은데. 와 미래 대스타가 될 자질이 있어요. 삼촌 이모야 아니면 언니 오빠야? 언니 오빠. 언니 오빠. 언니 오빠. 언니 오빠. 소리 나올 수밖에 없죠. 얘기해봐요. 진짜 심쿵이다. 안돼. 어머. 또 나은이가 바로 공에 나섭니다. 오, 진짜 저런 누나가 어딨어요. 진짜 나은이는. 감사하고 애들 바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나도 삼촌 이모들한테 인사하자 빨리 가자 조심 조심 어, 아. 어머나 어. 아유 가정해라 빠빠이 쏘아올리네요 나은이랑 번호를 예뻐해 주시네요 여기가 아빠 운동했던 곳이거든? 아 그렇죠 아까 도서관 앞에서 조금 어색했거든요 아빠가 아빠 좋았겠지 나도 할래 나은이도? 달리기 시합 오케이 그럼 저쪽으로 가봐 여기로? 어 언니야 준비 시작 건우야! 아 왜? 시작했는데 아까 건우! 짜야지 건우야! 건우야! 어? 뭐 있어요? 다시 건우 안 오잖아. 난 1등. 건우야! 아 이제 정신 차렸어요? 시작! 아 귀여워! 아 아니 왜? 아 귀여워! 저 다 이제 축구 선수들 되는 거야. 지금 마침 훈련하고 있구나. 아빠의 진짜 후배들. 아 그렇죠, 그 직속이야 직속. 네, 직속 후배들. 건우가 왜? 건우 이거 한번 볼 한번 써봐야겠다. 기다려봐. 됐지? 아 아빠의 피가 있어서 잘할 거 같아요. 나 아니 나 줄까? 어머나. 어휴 아 자연스러웠다 아 아빠가 숨이 있으시니까 누나 드셔 어? 막는데 아주 재주가 있네 그러네 아 됐지 됐지 누나 패스해준 건 나은이밖에 없네. 아, 가자. 빨리 가, 빨리. 나은이.
슛. 아이고. 아니 축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농기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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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티. 아, 삼촌들이 저렇게 잘 놀아줘요? 우와. 잘한다. 아니 잘하네. 발로도. 보네야, 니네 벌써 여기 와 있어? 너 놀고 있어? 후배들 좀 모을 테니까 너가 이제 프로에서 경험한 거나 이런 것들 좀 좋은 조언 좀 많이 해줘. 자, 이리 보이자. 가까이 오자. 후배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경험했던 부분들 너네가 좀 얘기 좀 잘 듣고. 너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계속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너네가 관리 잘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뭐냐? 그만큼 좀 자부심이 있어. 안 봐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 아빠 안아줄게. 됐어. 중요한 경기 나와라. 이제 가져가. 아빠 이야기 한 번만 할게. 삼촌들한테. 이게 지금 현실 선배님입니다. 중요한 경기 또 잘 마무리하고 또 프로 이제 또 내년에 또 올 선수들도 있고 이럴 테니까 꼭 같이 형 선수 생활 하는 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든. 가자. 아, 그래 너무 멋집니다. 아. 육아가 힘들지. 내 슈퍼 이걸 지금 하고 있을 때 행복한 줄 알아. 육아가 훨씬 힘드니까. 바람만 봐도 있다. 내가 너 생각나서 온다 그러고 이거 기억나냐 이거? 이거 우리 체전 때네. 와. 2007년? 2007년? 나은아 이리 와봐. 여기 아빠 대학교 때거든. 이리 와봐. 너네 이리 와봐. 호나 이리 와봐. 아빠 어딨어? 아빠 찾아봐. 아니 뭐 좀. 너네 아빠 찾아.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응? 엄마야 뭐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좀 어려울 텐데. 아니 엄마. 아빠 어딨어? 아 찾았대. 아니 엄마 좀 찾아봐. 아니 뭐 좀. 헤어스타일이 조금 독특했거든요. 아니 뭐 좀. 보자 보자. 아니 엄마 좀 찾아봐. 그 생각에 잠겼어요. 아니요. 아 근데 이거 어렵죠. 아티아티 아티아티 완전 아티아티 어머 정확하게. 오. 아 건우 아빠 찾네. 우와, 찾았어. 아티아티 아빠 맞지? 맞아. 그 애들 간식 좀 사주려고.